배우 나나가 촬영 중단, PD 교체, 배우 하차 등 여러 잡음이 있었던 드라마 사자에서 하차한다. 나나의 소속사 플랫이. 스 측은 24일 CBS 노컷뉴스에 드라마 사자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 측에 출연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빅토리와 배우 나나의 드라마 출연계약 관계는 출연계약 해지 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됐다. 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23일 나나가 사자에서 하차한다는 보도가 나갔다. 나나는 정의롭고 밝은 형사이지만 낙모를 슬픔에 간직한 여성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여주인공 여린 역을 맡아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나나의 계약 해지 통보에 사자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어 일방적인 사자 출연 계약 해지 통지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빅토리 콘텐츠는 당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촬영 재개에 관해 협의하 등등 사자 촬영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 면서 나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 기간 종료일은 16부작인 사자 방영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일방적인 내용 증명만으로 현 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나는 25일 대본 리딩, 27일 촬영 재개, 10월 말 촬영 종료일 정의 여자 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 같은 제작사 입장의 플레디스 측은 이후 상황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말 씀드릴 것 이라고만 답했다. 사자의 주요 배우가 하차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극 중에서 세계 재벌 순위 10위권인 문명그룹의 의료재단 이사장이자 천재의사, 과학자인 오기훈 박사 역을 맡았던 배우 김창환이 앞서 지난달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지난달 초 임금 미지급 사태가 기사화된 후 사자의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작사인 빅토리 콘텐츠가 스태프 임금을 미지급했고 장태우 감독과 견 해차로 지난 5월부터 촬영마저 중단된 상황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3개월가량 개점유업 상태였던 사자 측은 이달 초 새로운 연출자인 김재홍 PD를 투입했고 오는 27일 촬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재홍 PD는 인수 대비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 내 이웃의 아내, 유나의 거리, 사랑하는 은동아 등을 만들었다. 한편 사자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 돼버린 한 남자와 사랑 속에서 사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또 다른 남자,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판타지 추리 드라마다.